트위터 인수 깐깐하게 살핀다라는 뉴스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머스크가 한 말 더 했어요. 야, 해고해. 오. 야, 그 머스크 형 그 직원 해고를, 야, 이 그 트위터는 야, 회사가 힘든데 머스크 형 세계 1등 부자가 인수해 주니까 와 했는데 그 해고. 역시 미국이야. 난 미국이 저런 게 좀 확관해서 좋더라. 트위터를 인수가 성사되면 트위터 직원의 4명 중에 3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. 예상을 뛰어넘는 감원 규모의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트위터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가 된다. 그래서 형 대단한 것 같아. 대단한 것 같아.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저런 화끈한 걸 하지. 우리나라였으면 자르지도 못했을 거야. 그렇지. 예전에도 직원 해고한다 그랬다가 6천 먹고 뻥이야라고 이제 말을 바꿨었잖아요. 주가 떨어져가지고. 근데 이번에는 그 75% 해고는 진짜 많이 하는 거 아닌가? 타노스는 3분의 1이라도 하지. 타노스보다 심각해. 이 아저씨는 손가락을 두 번 튕겼어. 근데 왜 이렇게 해고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? 왜 그럽니까? 야, 내년 봄까지 그 24년 봄까지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 감축. 긴축을 해야지. 그래서 그런가 일론 머스크가 글로벌 경기 침체가 2024년 봄까지 지속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?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했고 여기서도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유지비를 좀 줄여야겠죠. 그렇다고 해서 75%는 야 우리나라였으면 난리 났을 텐데. 근데 만약에 제가 일론 머스크였어도 저도 잘랐을 거예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일론 머스크는 이미 화가 났어. 왜 하는지 아세요? 왜? 싸게 사고 싶어서 인수를 중지를 했었죠. 하지만 싸게 못 샀잖아. 그치. 그럼 유지비를 낮춰야지. 싸게 못 샀으니까 일단 비싸게 사고 유지비를 깎아서 어떻게든 내가 싸게 산 걸로 맞추려는 겁니다.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 같아요.